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마이티 2002년 3.5톤입니다 인기 좋은 140마력이고요 고소 작업차 스카이차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 매입을 하고 미션이 문제가 있어서 미션을 수리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장비는 호룡 280S고요. 길이는 작업 반경은 28m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를 한번 보시고 있으면 2002년식 치고는 외판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140마력이죠. 뭐 군데군데 녹슨 흔적이 있겠지만 중고차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게 17년 이상 된 차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좋은 일반 캡입니다. 슈퍼캡이 아니고요. 차량은 전체적인 외판을 한번 보셨고요. 바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퀴 타이어 상태 뭐 B급입니다. 타이어 상태 B급이고 예, 타이어 보고 계시고요. 스카이 장비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는 잠시 후에 데모 버전을 보고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용 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하브 프레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장비차니까 장비가 더 중요합니다. 차량 하부 보고 미션과 에어컨이 안 좋고 페인트는 벗겨있네요. 타이어 프리 그 다음에 미션을 보고 계십니다. 미션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28m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상태 보고 계십니다. 아, 요건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리모트 컨트롤 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행거리 16만 2천 아주 적은 주행이고요. 엔진은 5단 수동이고 뒷좌석에 여유 공간이 없는 일반 캡입니다. 오케이. 지금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예. 네, 다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그만 내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오케이 조금만 다리 내려주고 오케이 스톱 내리시고 예예 좋습니다. 네, 지금 고소 작업차 리프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죠. 네. 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테스트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